뭐? 그래? 가만히 있어. 어이구, 어이구, 또 출연하는데? 괜찮냐? 괜찮냐? 야, 괜찮아? 그러니까 한강이가 처음 봤을 때 제가 이등병 때였어요. 산악고 안에서 되게 자유롭게 뛰어놀다가 사람이 오니까 만져달라고 그때 인연이 닿은 것 같습니다. 아, 강아지랑 같이 군입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어, 군입대 그러면 다시 할 수 있겠다. 진심이에요? 어, 그런 제도가 있으면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면회 신청을 해서 저는 면회자로 방문을 한 다음에 강아지만 꺼내다 주면 제가 안에서 산책도 좀 하고 시사장 뒤에서 뜨끈한 물로 애 한번 싹 씻기고 보호소에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보호소에 들어간다더라가 아니라 군견 아니에요, 그죠? 군견은 아니에요. 군견은 아니고 그냥 네. 그 군인들끼리 키우는 강아지구나. 부대에서는 개를 좀 키워요. 그때 이제 바로 얼굴만 보러 가는 거죠. 네. 아, 너무 너무 좋았어. 어, 다행이다. 아이고 아이고. 벌써 안 좋아졌네. 그죠? 얼굴에 상처가 있고 잇몸에 피가 나고 아이고 이빨이 또 좀 파절됐네. 치석 같은 것도 눈에 보일 정도로 껴 있었고 털은 뭐 흰색이 아니라 갈색에 가까운 허리를 접어 봤는데 정말로 이거밖에 안 됐어요. 허리가. 제가 부대에서 관리를 해줬을 때는 38kg에서 40kg 나갔어요. 왔을 때 누가 봐도 너무 영양실조가 심했고 먹는 것마다 소화를 못하고 설사를 했었고 아이고 아이고 군대에 가면 한 번쯤 이제 힘든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옆에 있어줬고 아무런 대가 없이 행복하게 해주는 친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급하게 형한테 전화를 해서 사무실 옆에 방 에어컨도 있지 않냐 데려가서 임시 보호만 좀 진짜 부탁을 하겠다. 어, 데려와라. 무조건 데려와라. 해서 데려가게 된 거죠. 남동생이 저한테 진심으로 전화를 해서 형 이렇게 됐는데 한강이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에 이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그 정도의 얘기를 저한테 해줬기 때문에 그래 데리고 와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데리고 왔어. 저때 형이 거절하죠? 평생 안 봅니다. 스무 살 넘어서 형한테 간신히 부탁했는데 저가 안 들어줘요? 짤도 없어 이제. 야근. 아까 아침 먹였지 아침에. 저녁에 또 먹어야지. 사과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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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 참지. 어, 오셨어요? 한강아. 한강아. 오, 한강이 잘 있었어. 어, 엄마 손만, 손 냄새. 어, 엄마 손 냄새. 한강이 앉아볼까? 어, 네. 어머, 어머. 한강이 악수? 악수, 어머. 웬일. 아우, 착해. 한강이 짜자자자자자 오늘 이건데? 어? 한강이 이거 갖고 왔는데? 침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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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자 기다려 어? 어. 자 먹어 와 맛있겠다 와 되게 쓰지도 않고 조용하네요. 아 쟤네들이 시끄럽지 않아요. 원래 지짐이 예. 아 원래 지짐이 없어요? 말라무트 자체가 그렇구나. 이렇게 예, 시끄러운 개들이 아니에요. 어? 어머! 아. 와, 살. 야! 살. 야!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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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야! 괜찮아요? 울렸어? 어. 형은? 난 괜찮아. 형 울렸네. 어. 괜찮지? 응, 괜찮아, 괜찮아. 오야, 잠깐만. 왜 그래? 형은? 난 괜찮아. 입질이라는 거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사실.
성장을 하면서 짖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형이 정말 많이 물렸고 엄마도 두 번 물렸고 그리고 수의사님. 처음에 입질을 했을 때가 아마 일주일 차 정도 됐었을 거예요. 머리맡에 이제 비에 하나라도 좀 넣어주자, 인형이라도 하나 넣어줘서 편하게 자게 해야지 하고 머리를 들어올리는 와중에 앉아있던 여자친구 목으로 달려들어서 제가 그걸 말리다가 한번 물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진짜 모르겠어요. 꼬리를 가끔 흔들고 좋아하기도 하고 애교도 떨고 개인기도 보여주고 할 거 다 하는데 갑자기 어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변해서 물어버리니까. 근데 이 와중에 얘가 나중에 생각이 커서 물러서 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입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살기를 품고 뭔가에 공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무서운 것보다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식구들이 왔는데 물릴 수가 있나? 그렇지. 어, 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예, 네, 들어가야 돼. 예. 네. 입마개 했으니까. 야. 입마개 했으니까. 야.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나갈게요. 안 돼. 야. 제가 들어갔을 때가 포메라니안을 물었어요. 어이구.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봤을 때 꼬리를 되게 흔들고 좋아하더라고요. 차분하게 다가가는 것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뒷목을 잡아서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아, 아마 그 상황에서 좀만 더 늦었으면 진짜 위험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의료정은 안 했네요. 저 보호자랑 있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매번 12시, 1시에 퇴근을 하다가 그날에 7시에 퇴근을 하게 된 거죠. 똑같이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뭐 크게 다치거나 그런 적 없었으니까. 근데 애가 거기서 입을 물어서 땡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온몸으로 이렇게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씩 땡겨지는 거죠. 판넬의 아래쪽 저런 문틀 같은 쇠를 물어 뜯은 거죠, 걔가. 아이고. 오, 피난다. 저거 저 샌드위치 판넬인데? 피나 저거. 이 발. 철판이니까. 스크래치 나잖아, 피. 이게 찢어져. 이빨 다치고 팔 패드 까지고 갈라지고 근데도 이제 사람 보니까 꼬리 흔들고 막 좋아서 그러고 있는 모습도 안쓰럽고. 엄청 놀랐겠다. 뜯으려고 그랬구나 저기를. 또 저런데 불도 납니다. 전기 잘못 만졌다가 감전도 되고 불도 나고 그래요.